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 알바니팍 인근 삼충동 아파트 건물에서 대규모 화재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노스웨스트 한 소셜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격범을 검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거진 머니기기 최근 미국 전체 297개 도시를 FBI 범죄 통계를 기준으로 범죄 비용을 계산한 결과 일리노이주 서버브 네이퍼빌이 미국 내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전국 콘서트 투어를 앞두고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첫 무대를 장식하려던 라스베가스 콘서트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 KBC 뉴스 구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 알바니팍 인근 3층 규모 아파트 건물에 대규모 화재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노스 리치몬드 4300블록의 아파트 건물에서 처음 시작돼서 아파트 인근의 더 얼티메이트 닌자 헬스장과 트위스트 히포 양조장 상가로 빠르게 번졌고 특히 양조장은 한쪽 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화재 당시 최소 8번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으며 인명피해로 연기를 마신 60대 남성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카고 소방당국이 약 150명의 소방관을 현장에 투입해 진압에 힘썼지만 화재가 시작된 아파트 건물은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면서 안전을 위해 이 구역을 지날 경우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노스웨스트 한 소셜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격범을 검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 일요일 새벽 1시 10분경 4200블럭 웨스트 어빙 파크의 한 파티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한 남성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총을 쏘고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파티 현장에 있던 29살 남성이 가슴에 총을 맞고 일리노이 메소닉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30살 또 다른 남성도 왼쪽 다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30세 여성으로 오른쪽 다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행히도 부상자 모두 현재 안정을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전문 매거진 머니기기 최근 미국 전체 297개 도시를 FBI 범죄 통계 기준으로 범죄 비용을 계산한 결과 일리노이주 서버브 네이퍼빌이 미국 내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연구를 진행한 머니기기는 범죄 활동의 경제적 비용을 계산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0년 미국의 총 범죄 비용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별로 1인당 범죄 비용이 가장 적은 안전한 도시로는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이 1위로 꼽혔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캘리, 캘리포니아주 무리에이타 순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범죄 비용이 가장 높은 위험한 도시로는 1위가 샌루이스, 2위가 미시시피 잭슨, 디트로이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전국 콘서트 투어를 앞두고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첫 무대를 장식하려던 라스베가스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주 52개 도시 순회 공연 첫 무대를 장식하려 했지만 하루 전날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그러나 이번에 취소된 라스베가스 공연은 6월 28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카고를 포함한 다른 도시 콘서트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카고 콘서트는 오는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립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현재까지 증상은 가벼운 감기 증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왕실은 지난 20일 여왕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음을 알리면서 증상은 매우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왕은 지난해 10월 부스터샷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달 초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찰스 왕세자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여왕은 현재 95세 나이로 4월 생일이 지나면 96세가 되고 6월에는 즉위 70주년 기념 공식 행사가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팽팽한 긴장 관계 놓고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우려, 걱정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 브리핑 손식 박사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네, 시사 브리핑의 손식 박사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한미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도 오랜만이라 정말 반갑고요. 새해 인사도 못 드렸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눌 주제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네,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그 양국 간의 대립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사실 내전이 계속 진행돼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슈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EU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를 이제 접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실 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존재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 연방의 한 일원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 문화, 경제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 자신의 국가의 일부였던 그리고 문화권이었던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꾸 서방 세계로 편입돼 가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서방 국가, 즉 유로피안 유니언이나 나토 국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서방 세계에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현재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군사가 배치가 돼 있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푸틴 대통령은 거짓말이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이제 동부 지역 쪽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 문화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보다 오히려 러시아에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지지하는 이런 반군들이 형성돼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독립을 하겠다라고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 반군들이 독립주의자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아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 계속 긴밀한 이제 회담을 요구하고 있고, 또 프랑스의 대통령을 이렇게 또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제 만남을 잡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 정부에서는 과연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해요. 일단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강한 입장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속했던 많은 지금은 독립한 국가들이 유러피안 유니언이 되고 나토 국가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유러피안 유니언의 멤버가 되거나 나토 국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는 거고요. 미국의 아마 바이든 대통령에도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한 이유가 드러났네요. 나토국의 가입을 할수 없게끔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나토의 입장도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토 입장에서는 이거는 오픈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겠다는 단체, EU 같은 경우 들어오겠다는 단체 이런 걸 막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모호한 것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부의 어떤 신뢰도 이 부분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크라이나 정부들이 계속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리어 이제 좀 선명해지지 않느냐 이제 조심을 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EU 멤버가 됐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와의 어떤 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EU 멤버가 됐을 경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EU 멤버가 됐을 때는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전이 돼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EU 멤버가 침공을 받으면 EU 자체가 군사적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EU 입장이나 나토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토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손식 박사님께서 나토가 뭔지 좀 짧게 설명 나토는 부탁드릴게요. 한국말로는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유럽 국가들과 이제 미국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의 그것에 맞서고 서로를 이제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군사조약기구입니다. 군사조약기구. 짧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러시아가 나토에 원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러시아를 과연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저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비즈니스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 러시아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복 경제 보복 조치를 경제.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자원이 많죠. 그래서 원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리고 요즘 반도체 생산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희토 광물이죠. 그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산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전 세계적 여파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서방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그렇죠. 영향을, 그럼 한국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당연히 받겠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쟁은 피하는 것이 사실 세계적으로 도움이 그렇죠.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게 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원하고 있는지.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협상 조건을 내걸고 러시아와 좀 타협을 해보자,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 이러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상군을 투입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교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러시아도 물론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그런 외교적인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원을 하겠지만 그것이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지원, 뭐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어떤 인력을 어드바이저들 지원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 어떤 미군을 지상에 투입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푸틴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소비에트 연방으로 독립하고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요. 우크라이나의 정부가 사실 친러시아 정부였다가 또 친서방 정부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치적인 변화도 있었고, 지금 대통령 뭐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사실 전문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코미디언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의 어떤 인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본다라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 이걸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보자 하면서 어떤 새롭게 대통령으로 뽑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고, 또 본인이 어떤 개혁성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부의 어떤 개혁성 정도가 많이 실현됐는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약간은 대통령의 어떤 지도력에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얽혀 들어가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 당시 어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국제 이슈들에 끼어들지 않는 정책들을 벌였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이제 바이든 정부는 미국 독단주의가 아닌 같은 우방들과의 참여를 같이 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방국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러시아의 어떤 그런 팽창주의에 이런 맞설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우리 주재원분들이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많은 외교관들도 이미 이제 거기서 떠났다. 현지를 이미 떠난 걸로 나오는데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평화겠죠. 네, 그렇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네, 국제 정세적으로도 그 평화가 이제 네,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최상의 방법은 일단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전쟁이 발발됐을 경우에 국제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 워낙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한인들도 좀더 이제 그런 지정학적 문제. 사실 한국 정부도 그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맞아. 미묘하듯이 마찬가지 상황이 우크라이나에도 우크라이나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군사기지 네네. 거기 정확히 이름이 뭐였죠? 발틱 해안에 이렇게 있으면 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일 경우에 그 이제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발틱 함대죠.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눠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모두 바라는 것은 네, 평화와 그리고 네, 안전한 협정을 이루는 네, 결과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봤습니다. 뉴스구상공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여기 눈길 위를 걷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 비 오는 길을 걷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햇빛 비치는 날, 또 바람이 부는 날, 각자 다른 곳에서 세계로 향했던 여러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여러 발걸음들은 같은 곳을 향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 기간. 투표소로 향하는 세계 곳곳의 발걸음들.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발걸음들은 먼 거리를 힘차게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도 투표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일리노이주 투표소를 소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세요. KBC 제공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22일 화요일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밤 최저 기온 16도입니다. 23일 수요일 종일 구름 많은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25도, 밤 최저 기온 19도입니다. 전날에 비해 15도 가까이 크게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24일 목요일 오후에는 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28도, 밤 최저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3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6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